15인치 제품이 나온다면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맥북도 총 4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맥북 에어 13인치는 아이폰 14, 맥북 15인치는 아이폰 14 플러스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지가 한층 더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2021년경에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맥북에어 15인치를 개발 중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마크 거먼은 애플이 맥북에어의 대응 버전을 만드는 것을 고려했지만 차세대를 위해 그것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차세대가 M2칩을 의미한다면 여전히 맥북에어 15인치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루머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애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맥북에어 15인치 출시를 검토한 부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고심한 끝에 14인치 모델만 출시된 것이죠. 아무래도 대화면이 적용되면 맥북 프로 라인업과 컨셉이 겹치게 되니 카니발라이제이션, 즉 자기잠식 현상이 발생하는 걸 우려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새로운 루머가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희망 회로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분석가로 잘 알려진 밍치권은 M2 및 M2 프로 칩 옵션을 갖춘 새로운 15인치 맥북이 2023년 2분기 또는 그 이후에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에어라는 서브 브랜딩이 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이 올해 2월부터 15인치 맥북으로 추정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을 시작했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초에 신형 맥북이 출시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소스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 영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 기기 관련 조립 및 제조업체의 휴민트로부터 15.5인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는 독점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애널리스트이자 DSCC의 CEO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로스 형이기 때문에 일개 루머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록 네이밍이 맥북 에어와 맥북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15인치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애플 제품 관련해서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알려진 블룸버그 마크 거먼, 밍치꺼, 로스 형 모두 해당 기기의 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시 일정까지 2013년 상반기가 유력하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니 믿을만한 소스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명입니다. 15인치 맥북 에어로 알려져 있지만 밍치꺼가 예상한 것처럼 그냥 맥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2013년 하반기에 M3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와 iMac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5인치 제품에 맥북 에어라는 이름을 붙이면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계열의 후속작을 내놓는 게 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스펙입니다. 이미 M2 맥북 에어가 출시된 지 반년 이상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단순히 화면만 키우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M2 프로 칩이 탑재된 고우평 모델이 출시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에 출시된 맥미니 고우평 같은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M2 맥북 프로와의 차별화를 위해 M2 맥북 에어와 대동소이한 수준의 확장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D 카드 슬롯, HDMI 포트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동일한 스펙의 기본형 모델 기준으로 13인치 대비 15인치가 최소 $100, 최대 $200까지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M2 프로 칩이 탑재된 고급형 모델인데 최근 출시된 신형 맥미니 같은 경우 M2와 M2 프로 기본형 가격 차이가 $700가 났습니다. M2 맥북 에어가 현재 $1199이니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M2 프로 맥북 15인치 고급형은 $1999에서 $2099에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M2 맥북 프로 14인치 기본형 가격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 스토어 기준 한국 출고가는 279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헛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에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5인치 제품이 나온다면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맥북도 총 4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맥북에어 13인치는 아이폰 14, 맥북 15인치는 아이폰 14 플러스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지가 한층 더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구동으로 사용하는 캐주얼 유저에게 있어서는 15인치 맥북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성 측면만 보면 맥북에어 13인치가 상당히 좋긴 하나 단독으로 사용 시 다소 아쉬운 화면 크기이기 때문에 15인치 맥북의 등장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즐겨보거나 카페 같은 곳에서 공부나 작업을 하시는 카공족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기기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성비 차원에서는 애플 실리콘의 맥북이 윈도우 노트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M2 프로 칩이 적용된다면 가격 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소 애매모호한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있다면 충분히 구매를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북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M2 신제품보다 M3 맥북 에어 또는 M3 iMac을 존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2 칩이 전작 대비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5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티크 생각에는 오는 9월에 아이폰 15이 공개되고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M3 맥북 에어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3 프로 이상의 상위 칩이 탑재되는 맥북 프로, 맥 미니, 맥 스튜디오 같은 제품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의 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M1에서 M2로 넘어갈 때 애플 실리콘 업데이트 주기를 보면 1년 3-4개월 정도였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발표되는 아이폰과 달리 맥북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간격을 줘서 라인업을 추가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죠. 맥북은 상대적으로 출시 주기가 길고 시장 규모까지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적인 출시 주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출시 예정인 애플 신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롯이 본인의 몫인만큼 본인의 취향과 사용 패턴에 맞는 신제품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요정 비티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